태도는? 태도. 어, 모델였어. 개념화되어. 어, 개념화되었죠. 네 가지 주요한 요소로 개념화되었죠. 그게 첫 번째는 일단 어펙티브한 거고, 코그니티브한 거고, 비헤이비어란 인텐션이고, 어, 그리고 행동이 네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첫 번째는 뭐, 어펙티브. 감정적인 것이죠. 네, 네, 어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죠. 그게 또 뭐야? 인지적인 거죠.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의 의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것은 말인데 어떤 말이야? 어떻게 누군가가 행동할지, 직접 행동할지, 행동의 의도고요. 그 세 번째가 행동인 거죠. 말리기 어렵네. 어쨌든. 대중의 태도, 뭘 향한, 야생의 종을 향한,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향한 태도는 만들어지는데, 뭘 기초에 만들어져? 상호작용, 뭘 상호작용?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기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할 때, 형성할 때, 우리의 태도,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그들의 어, 어펙티브. 감정적인 요소와, 네. 태도. 그 태도의 요소를, 감정적인 요소를, 네. 다시. keep, 유지하다, 목적을 보호하게, 라는 게 보호거든요. 형용사나 되고요. 근데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constant. 일치되게 유지하는 거죠. 뭐야, 일치되게? 그대 인지적인 요소와 일치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나는 지랄할 수 있어? 늑대들을 싫어할 수 있죠. 나는 믿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믿는 거죠. 이게 인지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얘가 주어죠. 이게 동사고요. 해부 사역동사라서 목적어감에 송태를 PP, 송에게 PP 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만드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나쁘죠. 그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평가인 거죠. 네, 됐죠. 여기 있고. 행동의 의도에서는, 근데 어떤 의도? 생겨나는, 뭐로 생겨나는? 이것으로부터, result from은 뭐로 생겨나다.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는 행동의 의도는 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지하는데, 뭘 지지하는 거야?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행동은 아마도 역사인데 어떤 역사야? 늑대 사냥의 역사. 어, 늑대를 사냥하는 것을 역사한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예에서 모든 측면, 태도의 모든 측면은 일치하는데 뭐야, 일치해? 어, 서로 일치하죠. 그래서 만들어야는데 뭘 만드는 거야? 부정적인 전체적인 태도, 물량한 늑대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니한테 되게 좋아하는 시험, 내용 정리하는 유형의 제일 좋아하는 시험인 것 같아서 한글 좀 여러 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 한글을 뭐 거꾸로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술형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